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또 청정하모니 협동조합의 김도정 대표님을 찾아왔는데요. 대표님, 제가 정말 인생의 대선배로서 또 우리 탈북민 사회에서 그래도 가장 그 정착에서 성공한 사례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기를 키우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대선배로 모셔줘 감사하고 또 그리고 이렇게 나한테 이런 조언을 준다는 거에 너무 진짜 영광입니다. 별 말씀입니다. 뭐 우리가 한국에 와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뭐 앞으로도 가야 할 길도 많긴 하지만 저는 그냥 욕심을 버려서 지금 꿋꿋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아기들을 키우면서, 아기가 셋이라고 들었는데, 그 셋을 키우면서 이제 사업도 하셨는데, 그 애를 키우면서 힘드셨던 점이 있나요? 많죠. 애들 이제처럼 금방 낳아서 한 명도 아니고 세 명이다 보니까, 근데 애들 키우는 것도 문제인데 우리는 내가 또이 사회를 모른다는 것도 또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항상 이제처럼 내가 이제 사업을 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것도 그 애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하려고 했던 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애들은 될수 있으면 나한테서 떨어지지 않고 내가 데리고 내 시야에 있는 선에서 내가 이제 항상 했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저는 보면 남들처럼 벼락부자는 못 됐어요. 근데 먹고 살기는 한데 그래도 애들이 바르게 클수 있었던 것은 이제처럼 제가 그만큼 내 몸이 힘들고 내 사업도 힘들지만 그게 이제 중심이 아이들이 항상 먼저였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는 돈보다 아이들을 지키면서 갈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네. 사실 우리 옛말에 훌륭한 어머니의 앞에는 훌륭한 자식이 있고 또 훌륭한 자식의 뒤에는 훌륭한 부모가 있다고 하죠. 근데 제가 대표님을 보면서 또 이제 대표님의 자녀들을 보았고 또그 자녀들 중에 그 하연이라는 친구하고 가장 많이 소통을 했던 것 같은데 굉장히 놀랐습니다. 똑부러진 그 성격과 정말 바른 인성을 보면서 그 인성의 바름은 우리가 한두 번을 지내면서 이제 아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정말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어찌 보게 되면 자식으로서 나를 이제 낳아서 키우시는 부모님이 열심히 일하는 그 모습 속에서 성장해 나가는 그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좀 가능하지 않았는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대표님께서 지금 보니까 사업을 10여 년간 해 오시면서 굉장히 힘드셨던 부분이 꼭 있을 거라고 그런 역경과 과도기를 넘어섰기 때문에 오늘을 그래도 좀 이렇게 평탄대로가 열리지 않았는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10년 이상이 이제 거의 되었는데 이 일을 하게 된 것도. 근데 이제 저는 고비고비 이제 어려움이 참 많았어요. 우리가 여기에 진짜 두 주먹 가지고 와서 제가 이제 새로운 가정이라는 거를 꾸리면서 아이 세 명을 낳고 또그 아이들을 키우면서 돈도 벌어야 하고 또 시작한 사업을 말아먹지 말고 성공을 시켜야 한다는 이런 책임감도 있고, 또 이제는 좀더 나가서 내 이제 회사에 직원들을 이제 또 챙겨야 되는 이런, 예, 책임감도 생겼고. 근데 모든 것은 다 저는 그래요. 제가 이제 대한민국 첫발을 우리가 디디는 곳이 이제 국정원 조사 끝나면 이제 하나원이라는 교육기관 들어가 있었잖아요. 제가 그때 이제 독신으로 왔어요, 남한에. 이제는 한국에 나가면 제일 처음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저는 가정을 꾸리는 거였어요. 공감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사업을 하든지 나는 그 가정 먼저 1순위에 있고, 그리고 나는 그 가정과 함께 내가 이제 성공할 거다. 저는 이거 이제 하나원에서 내가 세웠던 꿈이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항상 내가 어려운 고비가 있을 때마다 저는 그 가족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성공할 수 있었고, 또 아직 그 가족이 아이들이 너무 어리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우선으로 하다 보니까 생각하는 것처럼 사업을 시작한다고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지만, 네, 저는 돈은 아직 많이 못 벌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돈은 벌 거고, 우리 아이들은 밝고 잘 커서
그것이 이제 내 사업의 성공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이렇게 정말 힘든 그 사업의 여정을 북한에서는 장사라고 했던 대한민국에서는 사업이라고 불리우고 있는 이 인간과 인간 간의 오고 가는 이 커뮤니케이션, 이걸 오고 갈 때 가장 인상에 남았던 그런 힘겨움의 고비가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북한에서는 장사, 한국에서는 사업, 한국에도 사업이 있고 사업가가 있고 장사꾼이 있습니다. 네. 저는 한국에 우리가 북한보다 나은 삶을 살려고 여기로 왔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내가 장사꾼이 아닌 사업가가 되고 싶은 게 꿈입니다. 네. 그래서 장사꾼은 돈을 벌어야 되겠죠? 저는 돈보다 사업을 택한 이유는 사람을 얻고 싶습니다. 네. 그것이 제 대답입니다. 가장 인상에 깊었던 그런 혹시 그 에피소드 비슷한 그런 이제 힘겨운 여정에서의 그 에피소드 같은 거, 예, 딱 한마디 포인트를 한번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이 명태 사업을 처음에 시작할 때는 네. 먹고 싶어서 했어요. 먹고 싶어서? 네, 내 고향 특산물이니까 너무 이거 많이 먹고 자랐던 음식이어서 이걸 먹고 싶어서 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이거에 대한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나도 이걸 만들어서 한번 팔아볼까? 그래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거에 요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업이라 하고 시작을 해야 되겠는데 아무 대책도 없습니다. 저는 그냥 저지르는 재주밖에 없는데 저희 시대 마당에 부산에서 오던 차로 동태를 이빨 실어가지고 마당에 가지고 왔죠. 가평까지. 5톤 트럭에다가 이제 그 네. 예, 명대를 가득 실어가지고 왔다. 어머, 아무런 계획과 마케팅과 뭐 사업에 대한 뭐 전망과 구도라든가 이런 계산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 수치적인 건 아무것도 없이. 네. 그 정말 배짱과 없었어요. 담력이 참 백두의 기질이네요. 그리고 이제 오던 차가 이제 우리가 여기 시댁을 들어오는 골목에 차가 들어오기도 힘들고 네. 기사님 막 칼을 내면서 이제 여기까지 마당까지 들어왔는데 차 문을 탁 열었는데 안에 그냥 꽉 차 있는 거예요. 동태가. 차 꽉 차 있는데 이제 이 동태를 보고 이제 우리 시댁 식구들이 다 뒤로 넘어가는 거죠. 저걸 어떻게 하려고 가져왔냐. 다섯 톤 상상이 된다. 네. 네. 엄청난 거죠. 그랬는데 씻을 때도 없고 말릴 때도 없고 말릴 때도 없고 팔 때도 없고 네. 부산물 처리할 때도 없고 산 너무 산인데 일단 저질렀어요. 가지고 온 본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시댁 식구들은 그게 안타까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야 저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않겠냐 이래 하다 보니까 마당에다 아주 그냥 쫙 널어놓고서 이거를 이제 작업을 시작을 했는데 명란 고은이가 그냥 아주 산더미처럼 나오지. 명태를 씻어 넣었는데 널어야 되겠는데 널 데가 없어. 집 마당에 아주버님 네 이제 포도 농사를 짓는데 그 포도 농사 이제 새싹이 3월이 돼가지고 새싹이 이렇게 돋아 올라오고 있는데 거기에다가서 이제 다 껴서 널어 놓은 거예요. 널어 놨는데 잘 마르고 있더라고요. 그게 바람에 건들건들건들. 잘 마르는 거 나는 다 마르니까 이제 또 시댁에서 그걸 걱정을 하죠. 저걸 누가 다 먹지? 우리 시어머니 맞다나 야, 내 80 살았는데 80평생 먹은 동태를 합해도 저만 못 먹었는데 저거 10분의 1도 못 먹었는데 너무 구경을 이거 한 번에 하다 보니까 질리셨구나. 질렸죠. 그래가지고서 이제 다 말려가지고 우리 신랑 보고서 트럭에다 또 싣고 팔려고 하는 거죠. 근데 다행히 이제 그 잘 팔았어요. 현금으로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들이서 그 돈을 세느라고 온밤 잠도 못 자보고 막 이제 그럴 때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나를 이 사업으로 키우기 위한 정말 이제 우리가 말하는 미끼였던 거죠. 그렇게 해 도깨비처럼 아무 비전도 없이 시작을 해놨는데 운이 좋게 그거를 가져다가 다 작업을 해서 말려가지고 현찰로 딱 받아가지고 왔는데 와, 시댁에서 깜짝 놀라죠. 저거 가져가는 사람 따로 있는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시댁에서 해라 하고 밀어주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사업은 그때부터 계획을 세워서 하려고 하니까 이제 내리막 계속 치고 손해를 보고 막 하다 보니까 다 이제 포기하고 싶고 진짜 북한도 막 가고 싶고
앞이 안 보이니까. 그렇죠. 네. 네. 아파트에서 정말 떨어져 죽고 싶은 생각도 있고. 근데 이제 시댁이 창피해서 모으죠. 이제 시댁 식구들 그렇게 고생시켰는데 어떻게 오겠어요. 여기서 모으고 있는데 우리 어머님이 오라고 소리 그래가지고 우리 신랑 야 어머니 돈 주겠는지 우리 가보자 해가지고서 이제 따라서 따왔는데 문 딱 열고 들어오는 순간 우리 어머님이 야 너 정말 양심이 없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기분이 안 좋죠. 왜 저러지 하고서 그랬는데 너 북한에서 맨손으로 남한에 와가지고 그만한 학비도 안 내고 그러면 부자 될 줄 알았냐. 내가 그 말에 이제 정신이 바짝 들고 네 새끼 네가 난 새끼 네가 키워. 우리 어머님이 더 그렇게 해가지고 소리 이제 내가 정신 들고 다시 이제 그래도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 말에 정신이 들었다뇨. 어떤 사람은 그 말을 일생 들어도 정신이 안 돌아온다고 합니다. 네. 대표님 혹시 저에 대해서 질문할 사항 같은 거 있나요? 한국에 와서 제일 힘든 것이 어떤 건지 전 그게 제일 궁금해요. 네, 사실 이제 저도 어린 나이에 대표님만큼은 안 되지만 대표님처럼 이제 아기를 이제 두 명까지는 낳았습니다. 예, 아직 한 명 더 나면 세 명이 되겠는데. 네. 그 아이를 낳을 때 가장 힘들었던 고비가 주변이 나를 이상하게 봐도 상관이 없지만 그때 내 편이 단 한 명도 없다 그럴 때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사실 힘들었던 그때를 생각하라 하게 되면 안보교육단체라는 데 이렇게 가입을 했는데 임신을 했다는 이유로 쫓겨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심지어 내가 그렇게 믿었던 그 믿고 의지를 하던 언니 같은 사람까지도 가담을 해가지고 제가 일단은 쫓겨나게 됐어요. 성질도 못 내다가. 네. 그때 완전히 이제 무너졌댔죠. 예. 네. 우리가 항상 배신은 내가 제일 가까운 사람한테서 당합니다. 그래서 적당한 거리와 적당한 관계는 필요하고 우리 그렇죠. 인생에서. 근데 그거는 제가 철칙으로 삼는데 그렇게까지도 가깝다고도 말할 수 없었는데 좋은 거는 인정을 해주고 같이 밀어주고 그다음에 나쁜 게 있다면 감싸주기도 하고 보듬어주기도 하고 아마 이것이 탈북민이나 대한민국이나 그 어느 나라의 그 인륜을 아우르는 그 세기 동안에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자그마한 자존심 하나를 내려놓지 못해가지고 이런 것이 굉장히 많았어요. 심지어 뭐 저도 그렇게 잘하거나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때 당시에 이제 멘탈이 가장 강하기로 소문난 저 역시 완전 주저앉아 됐습니다. 그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가 정말 이제 그거는 아마 탈북민들은 누구나 겪었을 거예요. 근데 그 힘든 시기를 꼬무리들 보니까 기뻤잖아요. 네. 정말 여자들은 아이를 낳을 때 친정엄마가 없는 것이 제일 슬픈 일이거든요. 그리고 아이를 낳을 때 친정엄마가 제일 원망스러워요. 왜냐하면 너무 고통이 힘드니까. 아, 글쎄, 우리가 흔히 말하게 되면, 우리 그 범죄 사회에서도 이런 게 나오잖아요. 진통설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살인을 어디서부터 치냐, 아기가 나오기 10시간 전부터, 열흘인가? 그때부터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 전에 태아일 때 그 죽는다는, 그 스트레스로 인한 죽음, 이런 거는 살인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 게 있어요. 그것처럼 진통설이라는 것은 여성들만 느낄 수 있는 또 이제 여성이라고 다 느끼는 것이 아니고 엄마가 되는 그 순간에 그렇지.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건 또 못 느꼈어요. 왜냐면 저는 항상 빨리빨리 해요. 못 참거든요. 아프면은 진통제를 맞으면 되는 거고 그냥 눈 감았다 뜨게 되면 이제 뿍 나왔던 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애도 나와 있고 앙 하고 울고 있어요. 애가. 예. 네, 그렇게 완전 건강한 아기들과 건강한 가정이 저에게 기적처럼 찾아왔고요. 진짜. 잘 못할 거예요. 이게 저도 애기 3명 키우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너 바보 아니니? 왜 애를 그렇게 많이 낳고 이렇게 고생하니? 사실 이런 얘기 제일 많이 듣고 지금도 넌 왜 이렇게 그렇게 애를 많이 낳아가지고 고생하고 사니? 이런 말을 나는 진짜 수도 없이 듣거든요. 근데 저는 그럴 때마다 내가 생각하는 게 있어요. 아마 현희 씨한테 얘기해준 분들도 분명히
그런 기쁨을 못 느껴본 사람일 거예요. 네가 아이를 낳아봤어? 네가 그런 아이들한테서 행복을 찾아봤어? 라는 일이거든요. 정말 고생이 아니거든요. 저희들은 저는 정말 그 애들을 키우면서 내가 일을 하고 힘들고 몸이 지쳤는데 새벽 2시, 3시에 들어갔을 때 애들 얼굴을 봐봐요. 싹 없어요. 안 힘들어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그 애들이 나한테 앵겨서 엄마 사랑해요 할 때 그렇죠. 나 오늘 또 힘이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하는 거고 내가 이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오, 저 애 둘 데리고 쟨 왜 저렇게 힘들게 살아 할 수가 있지만 그는 본인이 못 겪어봐서 그렇게 얘기를 해줄 네. 거니까 사실 제가 겉은 멀쩡하게 보이지만 아기를 낳을 때 당신은 기저귀 살 돈도 없었어요 진짜. 그때 너무 그때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때 정말 힘들었는데 그래서 아기를 낳고 열흘 만에 나와서 일을 했어야 됐고요. 저도 굉장히 두 아이 다 아무튼 그 낳기 전날까지 그 악착같이 일했어요 진짜. 예, 공연 뛰고 강의 뛰고 정말 이제 편의점 알바 뛰고 식당 일하고 정말 제가 일을 한다면은 그 무대를 워낙에 많이 쓰고 화려하잖아요 무대란 원래 그 뒤에는 얼마만한 게 고통과 시련이 있는지 얼마만의 그 질투를 또 딛고 일어서야 되는지 그걸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아이고 엄청 마음고생 많이 했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기 낳기 전날까지 일을 했고 정말 그렇게 하고 병원에 가서 저는 두 아이 다 병원에 간 지 한 다섯 번 정도 다닌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 딸을 낳았을 때 그 의사한테 또 가서 선생님 원장님 저 아기 낳아 왔으니까 또 왔어요 이렇게 저를 기억을 했어요. 왜냐면 저번 연도에 낳았는데 올해 또 낳는 거예요 이제. 예, 수술로. 그래서 이제 난 다음에 또 이제 열흘 만에 일어나서 또 이제 일을 했고 네 그랬어요. 아마 애들이 잘 네. 이쁘게 잘 크고 있잖아요. 애들은 다 알아요. 뱃속에서도 애들은 우리 엄마 아빠가 얼마나 이제 우리들을 사랑하냐. 엄마 아빠가 열심히 산다는 거는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비록 대표님이 막 그러셨잖아요. 뭐 한국에 와서 가장 힘들었던 거. 그래도 그 힘듦이라는 게 내 편이 없을 때 가장 힘들고 지금은 내 편이 생기고 든든한 나를 응원해 줄 수 있는 가족부터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아이들한테 저는 그냥 그래요. 비록 내가 경제적 여력이 못 돼가지고 물질적으로 좀 그런 게 줄어온 게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그 물질적으로 풍요로움이 아닌 조금 부족함을 채워가는 그 단계도 부모가 적절히 자식에게 이렇게 배합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아닌가 뭐 나름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네요. 아이들은 절대 돈으로 우리가 애들을 키우는 게 아니에요. 네, 우리 아이들도 이제 간식을 사달라고 뭐 이러면 안 먹어요. 그 잘 뭐 사준다기보다는 그 사실 많잖아요 북한은. 근데 이제 명태를 잘 먹습니다. 아이고 네. 이뻐 이뻐. 명태가 또 안 나오면 안 되지. 네. 그래서 참 이 명태를 제가 이제 사업이랍시고 이제 코로나 상황과 관련해가지고 우리 공연이나 강의나 이게 다 올스톱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작년부터 설렁설렁 원래는 중국 명태를 갖다가 팔댔는데 싸고 맛있다고 그러긴 하는데 어느 순간에가 제가 이게 작년도에 제가 먹어봤던 기억이 있어요. 이 명태를. 그래서 이거를 접하는 순간에 그럼 이게 우리 사람이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훌륭합니다. 너무 깨끗하고 깔끔하고 그래서 이걸 갖다 팔기로 해서 지금은 청정하모니 협동조합의 홍보 이사로 제가 있는 겁니다. 판매원이기도 하면서요. 여러분, 네, 결론은 명태로 돌아오려고 이렇게 많은 힘겨움과 자랑거리들을 덜어놨답니다. 아이고, 네. 우리는 이렇게 또 덤으로 아주 예쁜 똑순이 모델을 네, 또 얻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아닙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대표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손으로 얼마나 많은 명태를 시작했어요. 저도 손이 크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훌륭한 선배와 따라가려고 애쓰는 후배와의 만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남북 대통합 파이팅!